이곳은 아이들의 천국이자 어른들에겐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놀이공원. 오늘 놀이공원 나들이에 나선 가족은? 야, 오, 저기 해적 있다, 해적. 대안아, 저기 해적 있다, 배 있고. 해적 어디요? 저기 여기 해적 있잖아, 저 위에 해적 있잖아, 저 위에. 이야, 해적 있다, 해적. 아빠, 나 놀이공원 타고 싶다. 뭐 타고 싶어요? 놀이공원. 어렸을 때 아버지랑 놀이공원 갔던 기억이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추억을 좀 남겨주고 싶고 또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추억도 쌓기 위해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타볼까? 어. 어? 이거 타볼까? 그래, 이거 한번 타보자. 일로 와봐. 자, 꽉 잡아요. 이제 움직여요. 출발! 악어도 출발! 젖소도 출발! 마새도 출발! 출발! 민국이도 달려라! 만세도 달려라! 누나, 누나! 꽈, 꽈, 꽈! 꽈, 꽈! 진짜! 어이, 신나네! 대안아, 달려야지! 끼리야! 대안아! 아빠 대안이 없는데요? 아빠 대안이 없는데요? 아빠 대안이 없는데요? 진짜? 내가 더 빨리 가. 뭐야? 자, 다 됐다. 아빠, 저기 배 있어요. 어, 우리 배 타러 가자. 배 일로 와봐. 빨간 배, 저 빨간 배. 빨간 배, 빨간 배가 어디 있어? 저기. 와. 이거 무서울 텐데. 아, 앉아봐. 와, 빨간 색깔. 이쪽에 앉아봐, 여기. 안전벨트. 안전벨트 하고. 자, 여기 잡고. 대안아, 이거 무서울 텐데. 안 무서워다. 저기 해군 있어. 어, 해군 있다. 이건 배니까 해군이 지켜줄 거예요. 해군은 진짜 용감해요. 해군은 용감해요. 해군은 씩씩해요. 우리 꼭대기 올라갔을 때 만세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대한민국 만세! 그렇지. 만세! 만세! 그렇지! 만세! 그렇지! 만세! 대안이도 만세! 대안이 무섭구나.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만세!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만세! 이제 됐다. 재밌었어요? 재밌지? 만세 무서워? 다음은 바이킹보다 무서운 놀이기구.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타보자. 이거 애들 안 무서워할까요? 괜찮을까요? 무섭다고 그냥 내리면. 아, 예. 바로. 아, 예. 어, 예. 아, 예. 요, 걔는 여기다 둬.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아, 4살이요? 형이다, 형. 형한테?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안 무섭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화이팅! 재현이도 화이팅! 그렇지.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대안이 누가 만세야, 들지마.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그렇지! 소리 질러! 야! 야! 재밌어요! 재준이 무서워요? 우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 대한민국 만세가 있으니까 괜찮아! 구해줘요! 이때 혹시나 형이 무서울까? 형의 손을 잡아주는 만세.
만세는 늘 그랬었죠. 막내지만 형들을 잘 챙겨주기도 하고. 어린 동생도 잘 보살펴주고. 형이 슬퍼할 땐 작은 손으로 다독여주던 만세. 오늘도 아이에게 많은 걸 배웁니다. 아버지 난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대안은 용감해요. 아빠 나도 안 무서워요. 민국이도 용감해요. 나도 용감해요. 모두 비키세요. 모두 비키세요. 나 벤 도야가. 여기 만세. 많이 컸다. 많이 컸다. 하얀 공주. 아이들과 놀이공원 데이트를 즐기고 싶었던 아빠의 바람은 대성공이네요. 돌아보면 처음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많았던 어느새 무서운 것도 즐길 만큼 훌쩍 자란 아이들. 우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빠는 그저 기다려주었을 뿐인데 아이들은 어느새 자라 감동을 줍니다.